네, 화폐금융 인프라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인데, 그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은 보통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한다. 데이터 어떤 한번 기록된 것은 기록된 데이터는 위변조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거죠. 블록체인은 블록을 체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된 데이터 위변조될 수 없는 거. 블록체인은 여러 기록들 중에서 참인 하나의 기록을 선택하는 메커니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참, true죠. true인 하나의 기록을 선택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절대로 블록체인은 절대로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워낙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상용화 불가한 기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오픈에시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오픈에시라는 방식은 뭐 색다른 건 없고 그냥 오픈에시는 그냥 기스의 일종인 기스의 확장판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도 기시예요.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도 기시고 오픈에시의 기반 기술도 기시입니다. 다 기스에 기반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시는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것. 기록은 기록된 데이터. 데이터는 위변조 불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것도 오픈에시는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요 IX 들어와서 IX example 파일을 제가 폴더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어요. IX example이라고 여기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 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하나 돌려보면은 요런 게 나와요. 요게 뭐가 이렇게 뭐 데이터 새로운 것이 하나 딸랑딸랑 3초에 한 번씩 바뀌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돼요.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드려요. 그럼 커런트가 있고 프리비어스가 있고 또 한수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수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풀과 한수풀 또 ETS 테이블도 있어요. 그래 이게 뭘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일단 10개를 한번 돌려보죠. 10개. 그래서 이나미치 수풀 슈퍼바이저 스타트 수풀, 수풀 10개를 돌리는 건데 이게 뭔지도 또 그렇죠. 다시 해서 조금 전에는 하나를 돌려봤고 제주도 수풀 해서 하나를 돌렸고 이번에는 10개를 돌리면 수풀 10개가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10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그걸 이제 이 코드가 뭔지를 좀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왠지 보시면 이렇게 수풀이라고 해서 하나의 젠 서버를 만들어뒀습니다. 젠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수풀을 다이나믹하게 생성하는 수풀 슈퍼바이저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전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뱅크 슈퍼바이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뱅크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와 마찬가지로 수풀 슈퍼바이저가 있고 수풀이 있고 그리고 한수풀은 또 별도예요. 한수풀은 그냥 젠 서버로 쓰고 있고 네임도 모듈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수풀은 하나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수풀은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벌 네임을 줬어요.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인지 그걸 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한 10분 정도 설명이 있어요.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코드 보시면 됩니다. 코드는 마찬가지로 영상 말미에 참고로 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겁니다. 첫 번째, How to prevent data forgery. 데이터 위변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바틀넥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죠? 병목 현상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행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 주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스텝 1, 2, 3로 제가 나눠뒀어요. 그죠? 천만 명이 이제 ABC뱅크, 우리가 만드는 이 ABC뱅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용할 때 각각에게 하나의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할당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 뱅커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이 모듈, 이 서버는, 젠 서버,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 한 명당 하나씩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천만 명이 쓰면은 천만 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각각에게 재무제표를 하나씩 할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첫 단계이고, 두 번째는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각 거래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이게 홍길동의 프로세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거 돌려봤었잖아요. 그죠? 홍길동이 거래를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래를 발생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6화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요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또한 동시에 이 정보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내요. 해시를 만들어서 재무제표 상에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해시 체인. 깃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깃. 깃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팀 주피터가 깃 동작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한 강좌를 중급 2년 차인가 올려뒀어요. 거기 보시면은 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강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에서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오픈해시해서 커런트와 프리비어스가 있죠. 그리고 프리비어스는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해시 체인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갔다거나 혹은 2000원으로 올라갔다거나 재고자산이 줄었다거나 뭐 프리페이드 익스펜서, 뭐 프리페이드 뭐 선지급금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하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 내용으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해시 체인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그러면은 요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위변조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위변조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시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위변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이거 홍길동이 거래가 천 개가 발생했다. 천 건의 거래가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위조하면 해시 체인이 깨지죠. 해시 체인이 깨집니다. 브레이킹.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해시 체인이 깨진다는 게. 그죠? 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홍길동이 천 개를 몽땅 다 위조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천 개를 모두 위조 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해시 체인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죠? 천 개 중에서 999개를 두고 하나만 위조할 경우에는 해시 체인이 깨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천 개를 다 바꿔주면 안 깨지죠. 그죠?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예요. 그죠? 그 원리인데,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1만 명의 사용자를 하나의 수풀로 묶습니다. 물로 묶음. 이 수풀이 한 수풀이에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냥 숲이란 뜻이죠. 숲이란 말의 옛날 표현이죠. 그죠? 하나의 수풀에 묶습니다. 그러면은 홍길동을 포함해서 만 명이 하나의 수풀로 묶게 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홍길동의 글이네요. 홍길동의 글에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해시 데이터를 수풀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수풀은 수풀대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그 해시 체인이 두 군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길동도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수풀도 해시 체인을 구성합니다. 수풀은 만 명의 글의 이용자들로부터 해시를 모아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풀입니다. 이게 수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있고 프리비어스, 지금 최초 값을 준 겁니다.
최초의 값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 해시 체인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이 한 건의 거래 내역을 위조하고 싶다. 홍길동의 현금 자산이 지금 사실은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걸 1,000만 원 있는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홍길동의 모든 해시뿐만 아니라 만 명의 해시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 명이 숯불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묶었는지 그게 여기 코드에 있어요. 숯불 묶는 방식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코드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묶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명을 전부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중에 어느 한 명의 사용자를 위조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또 만약에 1만 명 모두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냐? 모두의 거래 내역 히스토리를 위조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되죠? 가능하단 말이죠. 가능하잖아요. 뭐만명다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들 만 개의 숯불을 1만 개의 숯불을 하나의 한 숯불로 먹습니다. 이걸 한 숯불로 표현했어요. 한 숯불에서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큰 한강 할때그 한도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강이에요. 한강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게 강이 크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한 숯불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한 숯불이에요. 그래서 한 숯불입니다. 자, 그래서 1만 개 숯불을 하나의 한 숯불로 묶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 명이 우리 ABC뱅크를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ABC뱅크. C뱅크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한 명의 데이터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억 9,999만 9,999명의 데이터를 같이 위조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오픈햇시입니다. 간단하죠. 오픈햇시는 블록체인과 달리 상용화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오픈햇시는 상용화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오픈햇시는 상용화 가능한 일종의 블록체인이죠.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오픈햇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오픈햇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억 명이 이용을 해야 되는 명이 이용. 그래야지 10억 명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용해야지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대. 데이터 바이 데이터죠.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 있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10억 명이 동시에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우리가 ABC 뱅크를 만약에 출금한다 그러면은 193개국에 동시에 출금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동시에 출범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동작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 동작 메커니즘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숯불 코드, 그리고 한 숯불 코드하고, 이렇게 또, 뱅크 슈퍼바이저,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숯불 슈퍼바이저를 넣었어요. 그리고 한 숯불은 하나만 동작합니다. 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숯불은 수천 개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이 5천만 명이잖아요. 만 명당 하나의 숯불을 할당한다면 한국만 하더라도 5천 개가 필요하죠. 그죠? 5천 개의 숯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코드입니다. 제 노트북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한 100개 정도까지 동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숯불 100개. 5천 개까지 다 돌릴 수는 없고 100개 정도는 아마 무난히 돌아가 싶습니다. 돌려볼까요? 그래서 잘못했네요. 스미스 들어가서 자, 지금 100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죠? 자, 100개 돌리고 있는 게, 숯불 100개가 어떻게 되냐니까, 숯불 각각이 자기의 해시를 이렇게 한 숯불로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한 숯불로부터 다시 해시를 돌려받습니다. 어디 갔나요? 한 숯불. 한 숯불은 숯불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다시 그 숯불에게 돌려줘요. 그죠? 돌려줍니다. 서로 해시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 개의 수풀이 하나의 한 수풀을 매결해서 서로가 해시가 연동되는 거죠. 이게 해시 위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1만 개의 수풀, 1만 개의 수풀이 하나의 한 수풀을 매개로 상호 해시 위빙, 해시 위빙이 맞아요. 위빙은 배를 짠다는 의미예요. 배자 직조, 뭐 천을 배를 뭐 배를 짜세 배를 짜세 뭐 하는 건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해시 위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명이 어떻게 되나요? 10억 명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10억 명이 1만 개의 1만 개의 수풀로 상호 연동. 상호 해시 위빙. 해시 위빙. 해시 위빙. 해시를 위빙하는 메커니즘이 이 수풀과 한 수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10억 명이 이용한다면은 만약에 한 명이 자기의 어떤 이거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나 현재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은 그러려면 나머지 9억 9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원리이고 그리고 코드도 간단합니다. 코드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만한 코드입니다. 짧죠. 라인이 36라인밖에 안 돼요. 그죠? 수풀도 라인이 57라인밖에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추가될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본 거는 데이터 포즈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바틀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수풀이죠. 수풀. 원 수풀, 하나의 수풀. 하나의 수풀이 인컴패스라고 그럴까요? 컴패스. 10,000 people. 이러면 데이터 바틀넥이 발생할 그게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메커니즘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데이터 바틀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글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것을 그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작업을 어떤 특정 서버가 부하를 받지 않도록 나중에 부하 분산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따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고 데이터 퍼즐이 방지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 내용 16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How to provide.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해시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의 어떤 전제 조건이죠. Prerequisite라고 볼까요? Prerequisite of working openhash mechanism. 이렇게 됐어. 그죠? 자, 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도 일단 됐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됐죠. 처리를 됐고, 그리고 데이터 포저리도 방지를 하는 것도 다 됐습니다.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니까, 이 오픈해시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은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추가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뱅크 모듈에서 홍길동이 대차대조표로 합시다. 해서 뭐 인컴 손익계산서에서 레버뉴가 얼마 발생을 했다. 레버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그 천만 원에 상응하는 익스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동차를 한 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한 대 뭐 조립을 했다.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자동차 한 대분의 부품을 납품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서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은 자동차를 샀다고 기록할 수도 없고, 팔지도 않은 상품을 팔았다고 기록할 수도 없고, 들어오지 않은 현금을 들어왔다고 기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니까 ETS 테이블을 넣었어요. ETS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ETS 테이블 현재 지금 이렇게 줄여놨죠. 더미 테이블로 바꿔놨는데 ETS 테이블은 뭐냐니까 이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예요. ETS 테이블 ETS equal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내용은
뭐든 그래네요. 그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래는 일단 ETS로 넣습니다. ETS에 담아서 그런 다음에 이 그래가 정상적인 그래인지를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이다. 누군가가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되고 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인데 요거는 조금 사실 코드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은 갖춰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고 간단히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공인회계사라고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잖아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회계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이 회계사의 직종의 업무는 기록된 것이 기록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두 가지를 해요.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의 기록 여부이고 두 번째는 기록 방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록 방법이 어떤 회계 표준이라고 그러죠. 회계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요걸 판단하는 게 이제 공인회계사 역할입니다. 이걸 이제 오디트라고 표현합니다. 오디트인데 이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업종이 필요한 이유는 이 회계 문서, 재무제표죠. 회계 문서, 재무제표를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표를 사람이 기록함으로 사람이 기록하면 여기는 오류가 있거나 혹은 부정이 있거나 혹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분식이 있거나 분식 회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등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ABC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ABC 시스템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록을 해요. 시스템이 기록하고 따라서 오류나 부정이나 분식이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의 업종, 이런 업종 자체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스템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되시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또 첨부해 놓을 거예요. 이 영상 밑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첨부된 코드 보시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 빠진 것도 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다음 에피소드 정도에서 넣을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개인이죠. 개인이 거래가 발생하면 육화 원칙에 따라서 이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으로부터 해시를 구성을 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해요. 해시 체인을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해시를 수풀로 전송을 하죠. 수풀로 전송하고 수풀은 또 한 수풀로 전송을 해요. 한 수풀로 전송을 하고 또 한 수풀은 다시 재차 수풀로 내려오고 또 재차 개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매 그래마다 모든 그래를 다 수풀에 넣거나 다 한 수풀에 넣으려고 그러면 한 수풀이 10억 명의 그래 내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스템 부하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분 간격으로 수풀로 전송을 하고 수풀은 역시도 뭐 10분 간격으로 한 수풀로 전송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 부하를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10억 명 이용한다 그러면 10억 명 모두의 데이터가 상호 위빙되어서 어느 한 명의 데이터가 위조나 변조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무결성 파트이고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데이터 인테그리티고 블록체인이 각광받았던 이유도 바로 데이터 인테그리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 데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섯 번째 에피소드 데이터 무결성에서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제 많이 쳐졌어요. 다음 에피소드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종류의 커런시, 특별한 종류의 커런시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ABC 시스템 이것을 ABC 뱅크를 전 세계 193개국에서 런칭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93개국에서 런칭
런칭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런칭하면 장사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이 ABC 시스템은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 없이 구동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구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죠. 영업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이 자산도 필요하지 않고 ABC 뱅크 가치로 한다면은 만약 런칭한다면은 직원도 필요하지 않고 자산도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운영 비용이 최소화되고 따라서 금융 상품의 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죠. 상품의 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금융 상품의 가격을 낮춘다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다는 거죠. 대출 이자는 낮다. 이렇게 이런 은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3국이 런칭할 수도 있겠죠. 그죠? 런칭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들 국가들의 화폐 단위를 어떻게 통일하냐. 통일할 방안. 그렇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금 ABC 뱅크의 예금주가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자신의 카드로서 결제할 때 그걸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뭐 현금카드로 할 것인지 등이잖아요. 그래서 화폐와 그리고 뭐 일종의 신용카드라든가 혹은 직불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것들 기존의 이런 세 가지 이것을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치환하는 것.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